토론토 한인회 집행부와 이사회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31대 한인회 회장 선거 분규에 대한 경과 보고와 함께 향후 재선거 일정을 밝혔습니다. 이상훈 회장과 이방주 씨가 맺은 합의안은 오는 14일 임시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시영 기자입니다. 토론토 한인회는 어제 저녁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방주 씨의 고소 포기를 수용하고 이상훈 회장의 중재안에 동의 재선거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회장은 이번 선거 소송 사태는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비롯됐다며 한인 동포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에게 지난 3개월 반 이상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좀 소란했던 점에 대해서 동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이 회장은 한인의 법률 자문위원으로 소송권을 도와주다 차기 회장 후보 구설수에 오르며 곤욕을 치른 이경복 씨에 대한 소문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 동포 사회에서 그동안에 이경복 씨와 관련돼 가지고 떠돌던 모든 소리들은 한인 회장의 그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확신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었던 그런 얘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이 회장은 한인의 대표자로서 이방주 씨의 고소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씨를 설득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인회가 이 씨와 합의를 서두른 이유는 한인회 재정 상태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건으로 한인회는 변호사 비용 2만 8천 달러와 광고비 등으로 3만 2천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참 한인회장으로서 참 아주 답답하고 한편 최종대 이사장은 피고소인이었던 자신과 김남수 선관위원장이 중재안에 서명을 하지 않아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이 회장의 문제 해결 노력에 동조 모든 것을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이며 이사들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이사장은 또 한윤회가 보도 자료를 보내줬음에도 편향적인 보도가 많았다며 언론의 중립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윤회나 모든 단체 일이 있을 때는 좀 중립적인 거 이건 꼭 필히 내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임시이사회에서는 이방주 씨 공탁금 15,000 달러 반환, 정혜원 3년 조항 안화 등이 논의됩니다. 이제 공은 27명의 이사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사회가 과연 이상훈 회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사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얼티비 뉴스 이시영입니다.